이맘때 더욱 북적이는 이곳 헬스장.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바로 이 다양한 운동기구 때문인데요. 예전과는 달리 헬스장을 찾는 연령대도 다양해져 헬스기구 역시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구 맞춤대장 의뢰를 하셔가지고 현장 체크하러 왔어요. 기존에 있던 헬스기구를 새로운 모양으로 변경해 맞춤 제작을 의뢰하는 건데요.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해 길이와 두께 등을 다르게 만들려는 겁니다. 이 발판 쪽이 이쪽으로 좀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발판 위치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아닌데라고 했지만 이미 힘이 없기 때문에 기성품들은 다 하나씩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 쓰는 건데 저희는 이 업체에서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서 기성품을 쓰지 않고 이런 제작 의뢰를 하게 되었죠. 헬스기구 맞춤 제작을 하는 곳은 파주시 외곽의 한 공장. 이곳에서는 맞춤 제작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헬스기구를 직접 개발하고 제작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레그프레스라든지 뭐 치잉드핑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덤벨렉도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한 30여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가정용 헬스기구 판매와 더불어 중장년층 구매자 역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헬스기구 제작을 위해선 가장 먼저 철제를 재단해야 하는데요. 재단 작업이 재단. 사이즈를 정확히 재단을 하지 않으면 제품이 생산이 안 돼요. 오늘 의료가 들어온 전신 운동기구를 만들기 위해선 약 300kg 분량의 철제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10번 넘게 철근을 옮겨야 하는데요. 20kg 되겠지? 20kg요? 네. 이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철근은 가운데가 뚫린 직사각형 파이프입니다. 이 파이프의 6m 기준을 잡았을 적에 하면은 한 3번? 올해로 40년째 헬스기구를 제작해온 윤길수 씨. 철제를 자르고 용접해 붙이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전담하는데요. 헬스기구 제작은 전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과정이 끝날 때마다 수평기로 확인하는 작업자. 기존에 없던 크기의 제품을 의뢰받은 만큼 더욱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꾸 수정해가지고 도면을 만들어야 되지. 현재는 이제 만들어. 1mm도 허용이 안 되죠. 정확하게 맞춰야 돼.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무거운 철제가 무너질 수도 있어 더욱 꼼꼼히 점검하는데요. 하나의 기구를 완성하기 위해선 이틀에서 3일가량이 필요합니다. 며칠 후 부품 제작이 완성됐습니다. 이거 4개, 이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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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제 조립을 해야 할 상황. 이 과정서부터는 현장에서 설치를 담당하는 젊은 직원들이 도맡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실장님께서 오늘 납품 갈 걸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조립을 해서 빨리 나가야 돼 가지고. 과연 모든 부품이 틈 없이 딱딱 맞게 조립이 될까? 직원들 모두 긴장한 얼굴로 집중하는데요.
성공적으로 단단하게 세워진 헬스기구. 키가 작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를 낮춘 상체 운동기구입니다. 과연 무사히 작동될까 시험해보는데요. 치닝 디핑 어시스트라고 하는 운동기구예요. 네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치닝 턱걸이인 거예요. 상체하고 복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상체 운동기구예요? 네. 보통 이제 우리 어릴 때 철봉하듯이 네. 철봉은 그냥 맨몸하면 지겹잖아요. 네. 힘들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블록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어시스트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운동을 워낙 안 해서 제가. 이게 운동하는 게 드세요? 이게 옮길기? 아, 저는 운동하는 것보다는 옮기고 조립하고 설치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좋으세요? 네. 그날 저녁 배달에 나선 작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작아서요. 네. 이게 들어가려면 다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냥 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방법이 없습니다. 2층에 있는 헬스장까지 100kg이나 나가는 기구를 들고 옮겨야 되는 상황. 행여 부딪힐세라 조심해서 이동하는데요. 저쪽 가세요. 지금 폼 미끄러워요. 천신만고 끝에 목적지에 도착한 작업자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나머지 부품의 조립을 끝내고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계단으로 올라오느라 시간이 지체돼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늘 변수하고 일을 하죠. 현장에서 계단이 있고 없고 기지할 수도 있고. 네. 오늘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그나마 다행. 아무 사고 없이 마무리된 작업.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요즘에 가정집에도 홈짐이라고 해서 방 하나를 아예 웨이트 머신들을 쭉 구비하고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번에 작업하는 헬스기구는 가정집에서 사용할 전신 운동기구. 좁은 공간에 놓을 예정이라 크기를 줄여달라는 의뢰가 들어온 건데요. 무거운 새로 된 제품을 만드는 만큼 안전에 더욱 신경을 씁니다. 아,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 만져서 예를 들어서 중량을 100kg로 얹었는데 이게 무너졌다. 그 사람 누워있는데 어떻게 되겠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뒤 배달하기 위해 서둘러 차에 싣는데요. 그래요. 아, 오늘은 배달할 물건 양이 꽤 많아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 가정집 같은 경우가 4개, 그 다음에 헬스장 같은 경우는 한 20여 개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1톤 트럭 한 대에 다 실 수 없는 양. 일단 첫 번째 목적지로 갈 것만 싣고 바쁘게 출발합니다. 도착한 곳은 일산의 한 주상복합주택. 주문한 사람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주문하신 운동기구가 있어서요. 네. 설치하러 왔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아무래도 실내에서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요. 가정집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아도 100kg이 훌쩍 넘는 헬스기구. 마룻바닥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동을 하는데요. 평소 운동에 관심이 많은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기성제품을 작은 사이즈로 줄여달라고 주문한 것이라는군요. 주로 자전거를 타는데요. 아버님도
이제 등산을 주로 하시고 겨울인지라 이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하체 보강 관련 운동 기구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이게 있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더 건강하기 위해, 더 행복하기 위해 나만을 위한 맞춤 제품을 찾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작업자들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립니다. 자, 문 열어주나? 네, 누구요? 퇴근하시는 분? 이 끝나자마자 바로 퇴근하시는 분? 그렇죠.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끝났습니다. 먼저 갈게요.